예, 이제 우리 나장님 회장님, 항영이나 회장님, 예, 소원, 여기 소원을 좀, 예, 빌어보세요. 시작. 저쪽 보시고. 소원 빌기 시작. 소원 빌기. 예. 예. 어디서 오셨는데? 자, 군단이. 아이고, 다시 된대나? 하나, 하나, 둘. 출시 설정이 안 됐나 본데요? 아, 나이를 좀 네. 음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 하셨다면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제 나이는요. 아, 점수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21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 여러분들하고, 아, 연배가 훨씬 더, 더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28밖에 안 보이시는데 30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 나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최초상에 아, 장관상 두 번이나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 그렇다는 얘기가 왜 가도 제 소중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수가 축복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960년 때는 52세가 평균 연장의 수명이었고요. 2008년도는 80세, 2030년 130세 이렇게 된답니다. 이거는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읽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구분하면요, 크게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여 30세는 처음에 한 살부터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해오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처음에 태어나니까 해오름 시대. 그 다음에 30년대는 60살 전까지는요, 전부 다, 네, 물 만난 듯이, 아, 물오름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30년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타오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30년 정말 잘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 보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 건데 물오름 시대에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은 타오름 시대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작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네, 어떻게 읽으면 될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예. 나야! 가라! 이렇게 합니다. 예.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준비되게. 어떤 분은 이미 벌써 출발하신 분이 많아요. 아, 나는 이미 벌써 100m에 한 중간을 달렸어. 아, 나는 이미 무슨 다 결승점에 다 왔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출발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오늘 다 내려놓고요. 아, 저 사람이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 할 것일까?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까이 돌아보신 사람인데, 아니, 남들이 전부 다 모음말을 밭에서 캐는데, 한 마리가, 한 사람 한 대에서 한 마리가 모음말을 갖다가 가까이 와서 씻어먹는데, 모든 사람, 모든 원주민들이요, 똑같이, 비난했어요. 그냥 좀 미친놈아. 그냥 먹으면 되고, 몇 시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요, 전부 다 오구마를 강가에 가서 씻어먹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하는, 단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곳에. 여기가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인데, 처음에 한 친구가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맨 이쪽에 보시면 이 친구가 먼저 하늘을 쳐다보는 얘기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친구가 다시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 친구가요. 쳐다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 친구가 쳐다보니까 온 전신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걸 우린 제 삶의 원칙. 세 번째 사람이 움직이니까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상관이느냐? 2005년 10월 17일 날 초역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내리다가 발이 끼었어요. 학생이 가끔서 할아버지가 발이 끼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할아버지가 발이 끼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두 명이 쳐다보면서 따라서 밀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할아버지가 지하철 발이 끼었어요. 밀어주세요! 이랬으니까 온 전신이 믿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바로 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손이 되니까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눈치라고 해요.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언제입니까?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에서요 한 50대 남성이 술을 먹고 물을 죽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어마어마한 192명이 죽었고요. 사상자. 그리고 엄청나게 다쳤습니다. 148명이 부상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충분히 캡처할 수 있습니다. 네, 10분 동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영상 안에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한번 들어가보세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분 동안 이 사람들은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요, 야, 불이야! 불이야! 우리 창문을 깨고 나가야 돼! 우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을 깨세요! 소화가 어디 있습니까? 창문을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숨이 지지 않고 그대로 죽사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63층에서 대한생명 63층에서 밑에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몇 분 만에 불이 날까? 당신은 죽을 위치에 있다. 몇 분 만에 내려올 수 있을까? 하고 쟀더니 정말로 두 명이 1분 47초 만에 내려왔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묻지 마세요. 그렇게 내려왔대요. 그런데 10분 동안 이들은요, 연기가 나는데 그 한 사람 맺히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입니다. 뉴욕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무려 한 여자가 칼에 찔렸는데 10명이 쳐다보고 살았대요. 어느 한 사람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뭐라고 경찰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안 할까? 내가 신고 안 해도 누군가 누가 불을 꺼주겠지. 아, 누가 해주겠지. 세상이 이런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이 뭐 하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누가 소리치는 거 따라가고, 아,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뭐라고 맨날 가는 거 뭐야? 아, 그때까지 내가 주체가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거야. 근데 이때까지 살아가는 게 뭐야? 맨날 살아가는 모습이 남이 뭐라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살았다. 우리가 보시면 변화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면 귀에 젖었다는 귀를 보지 않는다. 귀에만 비치고 있어요. 귀가 막 내리는데 우산이 없는 거야. 우산이 없는데 귀를 맞아야 되잖아요. 한참 맞게 되면 뭐라고? 귀가 두려워 안 되고. 아, 귀에 막 내리는구나. 나는 이미 젖었다. 이래 미치면 뭐라고요? 이미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에 미치면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다 찾는 것을 결혼했나요? 막 사랑에 미치면요. 막 결혼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야이잖아니 그놈하고 결혼하면 쫄딱 망한다. 절대 결혼하지 마. 그래도 엄마 이러지 마. 나 결혼할래.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느끼죠. 아, 정말 쫄딱 망했네. 사랑이 여러분들하고 미치면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미치. 여러분 보세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이 친구 한참 아름다운 누나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네. 가슴 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영장에 갔으면 물에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데 수영장에 풍덩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머 누가 비키니 입고 왔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름다운 여자 지나가는 게 보고 이렇게 사람이 뛰어들지 않는 거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할까? 하루만 일해도 하루만 자기가 연습을 안 해도 내가 알고 이틀만 연습 안 하면 뭐라고 누가 알아요? 전문가가 알고 3일만 연습 안 하면 뭐라고 모두 앉아 계신 분이 아,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아,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는데 나폴레옹이 뭐 누가 얘기하면 중요한 파는 거 없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뭐라고 오늘 나의 계획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했다가 보복이 그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한 열 번 읽으면서 가슴에 참 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변해지. 너무 변해.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겠어요. 나 이만 좀 똑바로 변해지겠다. 너 왜 이렇게 안 변해? 똑바로 변해지잖아요. 누가 변해? 남이 변해.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변화라는 이런 것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CHANT가 체인지가 변하잖아요. 진짜가 떨어져 나가면 체인지가 됩니다. 어떤 내가 변한다는 게 뭐라고요? 어떤 기회가 없구나. 왜 변하라 그러는데? 내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 성공의 기회, 삶의 어떤 삶을 즐길 줄 아는 기회, 그런 기회가 모두 왔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띄고요. 어떤 건 이렇게 띄고요.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토마스 쿠크라는 이 친구는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오늘날 근대 올림픽에 그 자세를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1등했어. 왜 1등했을까? 왜 1등했을까? 순간적인 출발에 순간이요. 딱 스타트 할 때 이 순간적인 딱 출발을 이렇게 출발하면요. 스타트를 가장 바라다는 거죠. 힘을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친구가 1등합니다. 이 친구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양들처럼 똑같이 서서 뛰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가 보시면은요. 옛날에는요. 높이 뛰기를 할 때 남자 높이 뛰기는요.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남자 높이 뛰기가 옛날에 이렇게 서서 뛰었어요. 그러다가 1968년대에 가면 무려 제 19회 멕시코 올림픽까지 갑니다.
그럼 제 18회까지 어떻게 뛰었을까?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서 뛰었어요. 남자도 그냥 전부 다 엎드려서 이렇게 뛰었어요. 다리가 걸리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뛰었어요? 오늘날 전부 다 이렇게 까디 입어서 뛰었어요. 까디 입어서 뛴 이유가 뭘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딕 포스트에 대한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동영상 한번 안 보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딕 포스베드라는 인물이 2m24를 뛰었어요. 2m24를. 그런데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뒤집어서 뛰었어요. 왜 뒤집어서 뛰었을까? 이래 뛰니까 발이 덜 걸립니다. 발을 마지막에 발을 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처음에는 어떻게 뛰었을까요? 이렇게 서서 뛰었죠. 엎드려서 뛰다가 자기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배영이요, 배영. 배영이 까기 집어서 수행하는 거예요. 왜? 보시면은 생각이 전환이 어떤가요? 1908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배영이 100m가 매체에서는 1분 24초였어요. 그러다가 엔트워크 올림픽에 1분 15초입니다. 더 놀라운 건 1928년도 무려 20년이 지나도록요. 마의 1분 100이 깨지지 않습니다. 배영에서. 그런데 1분 08초였어요. 근데 어떻게 깨진지 아세요? 놀라운 거 보세요. 한 고등학교 수영선수, 아돌프,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아돌프 키에프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가, 한 고등학교 수영선수가, 이때까지요, 모든 수영할 때, 손으로 짚고 터닝했어요. 50m, 100m, 전부 다 터닝포인트 할 때마다 손으로 짚고 했는데, 얘는 발로 갔어. 그래서부터 뭐라고요? 마의 일분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보시면은, 보세요. 손을 짚고 회전하던 걸 프리트리라고 해요. 발로 갔어. 결국은 58초 5를 기록합니다. 남들은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이 친구만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생각을 지나갑니다. 우리는요, 또 어떤 이야기 하셨냐고 보세요. 세계적인 무용가 마샥 베일이라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평범하게 살지 마라. 평범하게 사는 것은 제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강의를 하다가 제가 강원도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라가다 이제 저 남양주 쪽 가다가 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가 고파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똑같은 삼겹살집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줄을 서가지고 쭉 해가지고 두 줄 이상 서 있어요. 이상하다. 다른 데는 다 사람이 없는데 한 줄만 쭉 서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어디 서겠어요? 거기가 제일 많겠다 싶어가지고 줄 많은 데서 섰습니다. 30분 이상 기다려가지고 삼겹살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요. 메뉴판을 주는데 이렇게 메뉴판에 고기가 있었고 그림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한 나뭇잎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메뉴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육질이 가장 좋은 고기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각 지방을 돌며 최고의 돼지들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돼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별로 돼지 다니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등한 애가 아무래도 육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돼지 다니기 대회에서 1등한 애들만 사옵니다. 그러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이 고기는 1등했던 돼지 것입니다. 1등이 정도로 그 애가 받았던 월계관에서 잎사귀를 한 대 띄워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저는 놀랬어요. 이걸 보고, 야, 이건 사기꾼.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고기가 엄청나게 맛있어요. 왜? 여기에 그냥 혀로 옆집은 맛없을까? 옆집도 똑같은 고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팔더라. 똑같은데 거짓말 치고 하면서 저렇게 놓으니까 자기가 이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1등했던 정도로 월계관을 받은 걸 그 갖다가 옆에다가 띄워놨다는 거예요. 정말 고기가 나오는데 잎사귀에 월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데 한 4년 후에 제가 삼성 입사에 갔고 했던 게 뭐냐? 나는 건강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분야는 뭔지 아세요? 저는 대표이사 여러분 사장하고 같이 대회에 타기를 모든 친구들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사장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저는 대표이사가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가 어디 여기 가 있다가 대표사가 딱 밥 먹고 오면은요 같이 애기들 풉니다. 타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자마자 저는 12층이었고 대표사는 14층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디스플레이 수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덕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 왜? 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 대표사가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 저한테 물어보면 어, 잘 되지. 나는 인사하고 누구라고 생각했어. 아, 첫 번째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때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한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라고? 아, 잘 되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지. 딱 준비된다고 이렇게 했죠. 네, 지난달 미국 경제가 2% 하향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가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다시 소비 경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실적이 올라갑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저는 날짜를 셉니다. 대표가 언제 전화 올까? 거짓말하는데 3일 안에 대표가 전화 옵니다. 비서가 전화 와가지고 김부춘 사원하고 대표님께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세 번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삶은 내가요. 내가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두드리고 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하고 세 번 식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내가 아무 해가지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입사할 때보다 5년이 빨랐습니다. 남들은요. 남들은 가정되고 있는데 저는 유럽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아무나 듣는데 절대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미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똑같은 짓 합니다. 저 거짓말도 알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코끼리를 요 두고만 제사살에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이래가지고 묶어놓으면요, 덩치가 남산만한 이런 놈이요. 코끼리 묶어놓으면, 이때도 이게 안 풀릴까요? 이만할 때요, 코끼리가 이만할 때, 바로 한번 코끼리가 불을 뻥치면요, 이 끈이 쭉 떨어지는데도 이 코끼리는 굉장히 못 벗어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발로 쳤는데 안 떨어졌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발로 쳐봐가지고 그게 움직이겠니? 안 움직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동물의 동물이 중에서 최고의 마음의 영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습관이란 우리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논어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상근양, 습상근양은 유명한 이야기라 보세요.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강조하던 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뭐라고?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아, 내가 하루를 살면서 뭐라고? 나는 긍정하면서 시작하자. 나는 잘생겼다.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앞에 구호를 앞에 하면서 외쳐보세요. 숨을 외치라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반드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되게 가셔가지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야, 나는 할 수 있다. 잘생겼다. 숨을 외치라거든요. 정말 용기 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보다가 나는 잘생겼다 이 정도만 하면 다행이야. 안 해. 안 합니다. 왜? 습관이 안 돼. 습관은요 단 불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물컵을 들고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물은 처음에 뿌릴 때는 뭐라고? 지 마음대로 봐. 두 번째부터 뿌려보세요. 그 물이 흘렀던 대로 따라가. 한참 물을 뿌려보면 물의 깊이가 고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이 깊으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담배 끊는 게 힘들고, 내가 술 끊는 게 힘들다는 것은요, 내 습관의 깊이가 고이 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습관을, 아,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변화되는 삶, 내가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습관을 바꿔야 그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많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겠어요? 인생이요. 42.195. 여러분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2.195가 뭐예요? 마라톤 길입니다.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이요. 막 갑니다.
본인이 열심히요. 열심히 하면은 하다가 46.95를 넣어. 본인이 가다가 물이 없다고. 또 뭐라고요? 힘들다고. 한 10km 달리다가 야, 물 있어, 물 있어.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 없다고. 물 없으면 그냥, 아휴, 이 정도에서 포기해야지. 목도 마른데. 포기하지. 인생은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45.15를 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이제 90살까지 뛴다면, 지금 현재 내가 뭐야? 한 40km 달릴 수도 있고, 한 40.15에 뛰어서 한 60% 달렸다 그러면요. 하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어. 모든 사람이 기뻤어.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억수로 기쁜데, 모든 사람이 슬퍼한단 말이야.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인 것 같아.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별로 힘든 건 없습니다만 재선을 해가지고 힘든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개했습니다. 제 강의의 맨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보면은 변화시키고 국민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믿습니까? 그럼 전부 다 온 국민들 뭐라 그러지 아세요? Yes, we can. We can believe in change. 우리 변화를 믿어요. 모든 국민들이 Yes, we can. 그렇게 답했어요. 우리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화를 믿습니까? 네.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1, 2, 3 하면서 큰 소리로 제가 We can believe in change 하면 여러분들은 일제히 Yes, we can! 그렇게 끝나는데 아시겠죠?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큰 소리로 목소리가 적으면 2시간 더 하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여러분도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꼭 한 가지 하루에 20가지만 적어봐라. 하루를 잘 쓰는 기계는 하루를 20가지 섹션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변화를 믿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Yes, we can 들어갑니다. 1, 2, 3 We can make the change! Yes, we can!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김덕중 강사님께 다시 한번 네,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들이 변해야지만 성남시가 변하고 성남시가 변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해야지만 온 세계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에 헌신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진 성남 모습을 기대하면서 1박 2일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강의가 끝났고요. 잠시 오늘에 대해서 이 회식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짧게 이동하셔서 이제 다음 일정이 백남산 일정 이동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공기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분을 준비했는데 다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남시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다 이재명 씨라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씨라의 말을 박수로서 크게 환호하는 사람을 한 다음에 선물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봉사를 하셨으니까 우리 자원봉사 센터 직원들이 1박 2일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우리도 봉사자로 우리 직원들을 한번 앞에서 인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 읽어보세요. 그대로 바래요 그대로 누구도 나는 못 사요 잠깐 긴장 한 줄 잊지 돼요
여러분 제일 뒤에 팀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제일 팀 뒤에 팀 제일 뒤에 팀 손 들어보세요. 네 개 손 들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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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134번.
찍으면 괜찮아.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안 나와 있는 시간이 영광사 다음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짧게 퇴사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인 연차는 하여튼 봉사자들한테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 친구들이 다짐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한 35년 하다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미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잘하시고 계속 공사는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공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여기 강의 듣는 중에 메시지가 분한테 왔어요. 어제 이제 우리 그 레크리에이션 감사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우리 공사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 미미애라고 미용공사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분에게 이런 큰 무대 연출 기회를 주신 것에 감동 감사드립니다. 입증하는 데는 저희 팀에게 소인만 믿고 주위의 염려 중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좀 더 발전 길을 채웠습니다. 진심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동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 끝까지 자리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공사자는 합니다. 자, 성남은 이재명 시장님하고 우리 공사자하고 그리고 시민하고 함께 잘 사는 곳이가 될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해충봉이면 저 아까 그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 울산바위 그 옆에가 해충봉이잖아요. 그분 아유 맞네 봉우리가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 혜빈도 보내려고 그래. 딸도 막 혜빈도 보내려고 난리야. 딸도 나타나면 이제 막 군대가랑 난리야. 한번 해버린 영원한 해빈이요. 기사님, 이게 백담사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버스입니까? 아, 일반 시내 버스가 아니고요. 네. 10시 방향에 위치한 사정상을 보시면 흰색 2층 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인들이 주야간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국군 관측소입니다. 일명 금강산 전망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도 방문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뒤편에 보이는 뾰족뾰족한 마이산이 금강산 1만 2천원 중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외금강 쪽의 2천원이며 현재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자리에서 약 16km밖에 되지 않은 곳에 우리 온 민족과 세계의 명산 금강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강산이 보이는 날은 1년 365일 중 최 100여일밖에 되지 않으며 오늘은 그 100여일 중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앞에서 9시 방향에 위치한 사정상을 보시면 성곽처럼 생긴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정반 북쪽에 위치한 쪽으로라면 우리나라 속초 지역까지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기에 양측의 필사적으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171차를 거듭하면서 32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약 2만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져간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정말 12시 방향 커다란 바위 세리 금강산 1만 2천봉 중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마지막 봉우리 부성봉입니다. 부성봉 오른쪽 바닷가 쪽을 보시면 5개의 섬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5개의 섬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금강산이라 해서 바다 한자리에서 태금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가 금강산 용로관광도로입니다. 2003년 2월 14일 첫 운행을 하여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검문소를 지나오신 길 좌측편에 위치한 남북출입관리사무소로부터 부산봉 뒤편 온정리까지 이어진 7번 국도입니다. 우측 아래쪽에 보이는 철길은 과거 양양에서 원산까지 약 192km를 이었던 동해북부산 철도였으며 6.25 때 파손되었으나 2006년 남북출입관리소 내에 제진역에서 북한의 금강산 청년역까지 약 25.5km를 완벽히 복구하여 2007년 5월 17일 첫 시험 운행을 한 철길이며 언젠가는 동해북부산 철길로도 금강산 열차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오른쪽으로 가시면 6.25 전쟁 체험장 시간이 있습니다. 입장료에 포함이 된 곳이니 그곳 들려서 관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광장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